얘는 테디빌리스라고 다트풀 중에서 제일 큰 애들이에요. 국내 청개구리보다 좀 큰 것 같아요. 네네. 끝까지 울고 있네. 와, 독하다. 울까 말까. 겁나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네. 와, 진짜 이런 복병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저거. 카톡.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의정부인데,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특이한 사육반을 들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의정부까지 직접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일단 뒤에 전경 보면 비바리오 장난 아니죠. 그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스입니다. 네? 저는 다트프록이랑 비바리움을 좀 주로 하고 있는 더블스라고 하고요. 다트프록이 제일 이쁘니까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아, 난 비바리움 찍으러 왔는데 다트프록이 오히려 더 주력이시네. 네네. 한번 간단하게 바로 시작해보시죠. 네. Let's get it. 자, 일단 이쪽 그 사육방 들어왔는데 와, 전부 다 비바리움. 미쳤네요, 이거. 어쨌든 뭐 이게 그렇게 넓진 않은데 비바리움이 꽉 차있어요,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래 제가 사육방 식물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 껍데기 좋아하시는구나. 네. 식물 넣다 보니까 넣을 수 있는 게 뭐 있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다트프록이더라고요. 왜 하냐고 물어봤는데 다트프록 키우는. 네. 그래서 다트프록을 하게 됐어요. 비바리움을 좋아한 게 아니고 깨구리가 좋아서 이걸 만들게 된 거구나. 별로 복합적으로 이제 둘 다 좋아하니까. 아, 둘 다 좋아하니까. 네네. 순수하게 취미로 하는 거 치고는 생각보다 좀 빡세네 보니까. 아, 이제 너무 커버렸어요. 커졌다. 네,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비바리움 몇 개 있어요, 여기에? 여기 한 지금 22개 정도 있고 계속 만들고는 있는. 다리가 좁아가지고. 아니, 그냥 순수하게 좋아서 하는 거야? 아, 이게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 같은데. 네, 미친 거죠. 결혼은 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살려둬요, 이런 거 하는데. 맨날 몰래 하고 있는데. 아, 몰래? 이제 가끔 오면은 뭐가 네. 이렇게 생겼냐. 이 영상 나가면 좀 위험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쵸, 몇 개 더 생겨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사육장도 엄청 깨끗하네요, 지금. 아, 오시기 전에 원래 잘 안 닦는데. 아, 원래 잘 안 닦아요? 네. 지금 막 엄청 닦아놨습니다. 아, 엄청 닦아놓은 거예요? 네. 아, 닦아놓은 게 이쁘라.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 크다. 이거 성체 같은데? 성체 정도 되고요. 수컷. 다트프록인데, 네. 얘는 그 중에서 제일 큰 종의 틴크토리우스라고. 아, 틴크토리우스? 네. 야, 파우더블루입니다, 파우더블루. 틴크토리우스에 이제 로컬 모프라고 해서.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 이제. 크기랑 모양이 다. 엄청 크다. 다트프록 치고 이렇게 큰 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더 큰 애도 있습니다. 이게 다트프록이 원래 야생에서는 이게 독화살 개구리라고 부르는데, 네, 맞죠? 네, 맞아요. 일반 사육 환경에서는 독이 없는 거고. 야생에서는 도깨미나 네. 곰이 같은 걸 먹으면서 이제 몸에 독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실내 사육에서는 도깨미를 네, 먹이니까. 네, 초파리를 먹이니까. 아, 초파리. 네네. 초파리 이야기하니까 나 아까 전에 여기 들어왔을 때 좀 재밌는 거 같거든? 네. 나 이거 당근주인 줄 알았어. 와, 봐봐봐. 이게 무슨 컵도 되게 이뻐, 이렇게, 이렇게. 이거 딱 보면 깔끔해.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상해, 비주얼이. 뭐지 뭐지 하면서 봤는데 이게 전부 다 초파리죠? 네, 초파리인데. 이게 다트프로 먹이? 네네네. 와, 잠깐만, 이 안에 이거 시커먼 전부 다 파리야, 그러면? 네네. 우와. 근데 날지 못하는 파리여서요. 집에서 사육하시는데도 부담은 없으시는 거. 날아다니면 이제 못먹이잖아요. 아, 보는 것만으로 부담되는데. 와, 나 이거 아까 전에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네. 와, 진짜 이게 무슨 비바리움보다 이게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 네. 난 들어왔을 때. 다트프로 키우면 초파리 네. 키우는지 다트프로를 키우는지 모를 정도로. 보졌네요, 진짜. 네네. 생각보다 냄새 같은 거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오시기 전에 청소했어요. 아, 이미지 관리. 아, 원래는 냄새가 나는 거다. 네네. 알겠습니다. 홀리자드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홀리자드 이런 것도 또 좋아하시나 보네요? 원래는 제가 시작이 파충류여서. 아, 원래 시작은 파충류였는데 네. 깨구리로 넘어가신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진짜 멋지게 생겼어요, 그죠? 네네. 도마뱀은 제가 다 정리했는데 네네. 유독 얘네만 남겨놨습니다. 유독 남겨놨어요. 하필 이런 잡도마뱀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특이한 네네. 비주얼이 좋은 도마뱀. 여기는 오, 저 있다 여기 또 있고요. 진짜 콩만한 깨구리 하나 있어요, 이거. 이쪽에 더 있어요. 카메라 핑크가 어려워요. 잠깐만. 제가 더 이뻐가지고. 아, 오. 그냥 깨구리인데요? 아, 예. 되게 작아. 얘도 다트프록이에요? 네, 얘는 우파가 퍼밀리우 바스티멘소스라고. 이름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다 큰 거예요, 이게? 네, 다 큰 거. 아, 이게 다 큰 거라고? 네. 새끼손톱만한데? 네. 이게 카메라로 보면 좀 크게 보이는데. 손톱 정도 됩니다. 네, 진짜 손톱만 해요. 진짜 작아요, 얘들. 다트프록 중에서 좀 고가종이에요. 아, 이거 얼마쯤 하길래요? 한 수입 들어오면 한 마리 60만. 어휴, 무시해서 미안해. 귀한 친구였구나. 네, 특이한 게 네. 다른 종들은 이제 사람들이 올챙이 걷어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 얘네는 부모가 직접 키워야 돼요, 올챙이를. 아, 얘들이 올챙이 혼나보네. 네, 얘네가 알을 낳으면
이제 수컷이 거기를 지켜요. 알이 이제 얘네는 물속에 낳는 게 아니고 이파리나 뭐 낙엽 위에 낳기 때문에 정글 플랜츠 같은 거 거기다 놔서 이제 수컷이 계속 오줌을 염 뿌리면서 수분을 안 마르게끔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챙이가 되면 득에 업어가지고 웅덩이를 옮깁니다. 아니 잠깐만 근데 수컷이 네. 쉬야 해가지고 이제 네. 소변을 봐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네. 거예요. 생각보다 더러운 애들이네요. 네. 아 미안. 어, 생긴 거 되게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네. 그럼 암컷이 가서 거기다 무정란을 놨습니다. 올챙이가 무정란을 먹고 크는 거죠. 잠깐만 부성애 모성애가 장난이 아니네. 네. 뻐 보인다 그렇게 보인 거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번식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진짜 자연처럼 만들어줘야지 애들이 번식이 가능한 거구나. 네네. 이거 국내 번식 사례가 있어요? 아 저도 번식 예 했습니다. 이거 번식했다고? 네. 야 실력자였네. 나 비바리움 보러 왔는데 다트 프로고 네. 완전히 초고수셨네. 네. 대박이다. 다토. 저번에 다른 집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얘도 좀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킹크토리우스 네. 아까 파우더 블루 얘는 브라질 옐로우 헤드라고 아 옐로우 헤드 네 방정갈이 아니 잠깐만 아 미안 아, 딱 노랗네요 딱 머리가 네네 뭐, 이런 애들이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인기 많지 않아요? 네 얘네는 이제 겁이 없고 항상 나와야 싫으니까 방정갈이 없 얘네가 원래 독이 자기가 이제 세다고 생각하니까 아 겁이 없어요 얘들 지금 멍청해갖고 지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구나 네. 아 불쌍 이렇게 물 흘러내리는 구조의 비바리움을 팔로다리움이라고 다들 부르는데 대부분 보면 좀 팔로다리움 만드시는 분들 막 콸콸콸 쏟아지게 만들어 놓잖아요. 아, 네네네. 이거 진짜 자연처럼 쫄쫄쫄쫄 흐르게 이렇게 해놨는데 어, 저 겁나 시끄러워. 저거 저기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네네네. 아 얘가 우는 거예요 지금? 좀 안쪽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 어. 재밌다 이런 것도 찍고 팔로다리움 네. 찍으려다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아, 저... 네. 쟤만 웃는 거죠 지금? 네, 네. 제가 스컷이라서 화이트 트리퍼 같은 경우에는 울음소리가 막 웩웩웩 이런데 얘들은 좀 새? 네, 네. 다트프로기 또 매력이 네. 울음소리가 좀 이쁜 애들이 있거든요 겁나 귀에 거슬리는데? 얘네가 좀 큰 편이고 네. 작은 애들도 있고 근데 얘네가 또 좋은 게 밤에 안 울어요 아 밤에 안 울어? 네 다트프록은 주행성이라서 진짜 내가 화이트 트리프록 밤에 네. 울 때 나 진짜 와 그건 진짜 죽여도 정당방인 것 네. 같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밤만 잠을 못 잤어요 얘네는 네. 밤에 자기 때문에 아 주행성이에요? 네 오호 그래도 촬영할 때 겁나 시끄러운데 지금 얘는 테리빌리스라고 다트프록 중에서 제일 큰 애들이에요 국내 청개구리보다 좀 큰 것 같아요 네네 끝까지 울고 있네 와 독하다 울까 말까 겁나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데 와 진짜 이런 복병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저거 이쪽에는 또 어떤 애들이 여기는 네온데이 게코라고 네온데이 게코가 있어요? 이쪽.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이쁘게 생겼어 이쁘게 생겼어 아 쳐다본다 네. 귀여워 얘네는 나가면 못 잡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죠 네, 엄청 빠릅니다 네. 좀 특이한 잡도마 뱀들 아니 비주류들 좋아하시네요 네. 관상 가치가 좀 높은 애들 무조건 딱 봐도 화려하고 이쁘고 네. 이런 애들 네. 내가 취향이 어떤 네. 취향인지는 대충 이해했어요 일단. 아 겁나 시끄럽고 이상한 애들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 자 이 비바리움 네. 엄청 큰데 네. 이런 비바리움을 만드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죠? 많이 들죠 뭐. 아, 많이 들더라고요 사육장만 50-60만원 되고요 와 크긴 크다 진짜 네. 이거 섭자? 이거 1100이라서 거의 다자 정도 돼요 우와 그래 어쩐지 그리고 여기 보면 정글 플랜츠들 엄청 이쁘게 공중에 잘 매달아놨고 비바리움을 저도 진짜 많이 보고 다녔는데 역대급으로 손가락에 꼽힐 정도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진짜 한 2년 정도 됐어요 아 이게 거의 메인 사육장이네요 네 그쵸 얘가 이제 크다 보니 대형종이다 보니까 아 대형종이다 보니까 일단은 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들 이쁘게 생겼어요 네. 조금 정신사납긴 하네요 제 때문에 네. 어우 너무 시끄럽다 야 비바리움 만들 때 좀 제가 네. 추구하던 게 좀 있거든요 어떤 거 추구하시 일단은 유지가 되냐 아 유지가 되냐 네, 관리성 관리성 네. 생물 잘 보이는 거 하고 아 생물 잘 안 보이는데 생물? 이제 구멍 같은 걸 이제 최대한 없애는 거죠 못 끼어 들어가게 네. 그래도 찍기 어렵던데 아니 저는 촬영 목적보다는 생물 위주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잘 키운다 네, 네. 야 나는 이렇게 개구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네. 어, 진심이 느껴지긴 해 네, 솔직히 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럼 유지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금전적인 문제도 또 네. 따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네. 영상을 네. 좋아하시겠네요 아니 농담입니다 이건 또 있어요 뭐 찍을 만한 네 여기 얘네들 둘이 같이 있는 저 안에 있어가지고 저 안에 있어요 네 와. 아니 숨을 때 없게 만든다면서 아 이게 식물이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됐네요
우와 진짜 작다. 네. 엄청 작은데? 네. 아 하긴 다 성체가 새끼손톱만 하니까 애기 때는 진짜 작아요. 와 얘들 뭐 먹여요? 얘네 열대어 사료요. 저 뒤에 흰색 눈금이 1cm도 안 되는 것 같아. 꼬리까지 포함해서 1cm도 안 돼요. 한 7-8mm? 네. 얘네 좀 꼬리가 큰 애고. 얘가 꼬리가 큰 애라고? 꼬리가 좀 길어요. 올챙이 뭐 별로 다 틀려가지고. 얘는 미스테리 우서스라고 다른 애고요. 콩만 올챙이 모양을 보고 다 아시네? 하도 많이 만드는. 야 대박이다. 자 일단 뭐 이렇게 올챙이들인데 이게 네. 확 돼서 찍은 게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 느낌이 대충 감 오시죠? 눈에 빠질 것 같아서 급지 이렇게 해버린다. 야 대박이다. 어떻게 이 올챙이 모양만 보도 이거를 네. 구분을 하신다고? 또 많이 만지다 보니까 진짜 진성별대구나. 얼굴은 되게 동안이신데 그래도 30대 초반이시거든. 네. 어린 나이면 모르겠는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깨구리에 대한 진심이 네. 느껴지네 진짜.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성.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더블스님 네. 인스타 주소 제가 밑에 남겨드릴테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봐주시고 깨구리 네. 진짜 귀여워요. 이상으로 파춘이도 김군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